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가로, 세로, 8등분을 해주세요. 먼저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위에 한 장만 또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뒤에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주시고 또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펼쳐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주시고 두 번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뒤에도 똑같이 두 번 반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주시고요. 거북이 색상을 아래로 놔주시고요. 중심선에서 왼쪽, 오른쪽 한 칸씩만 반으로 접어줄 건데요. 중심선에서 오른쪽 첫 번째 선을 잡아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왼쪽도 똑같이 중심에서 왼쪽 첫 번째 선을 잡아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펼쳐주시면 양쪽에 선이 생겼고요. 아래에 첫 번째 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뒤로 접어주시고요. 뒤로 접어주신 다음에 한 번 더 앞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펼쳐주시고요. 중심선에 맞춰서 양쪽을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반대쪽은 한 번만 접어주시고요. 첫 번째 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펼쳐주시고요. 중심선에 맞춰서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전부 펼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를 보시면 마름모 모양이 생겼는데요. 이 마름모를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면 첫 번째 선 나오게, 두 번째 선 들어가게, 세 번째 선 나오게 접어줄 건데요. 가운데 마름모랑 삼각형은 빼고 접어주세요. 첫 번째 선 나오게, 그 다음 세 번째 선 나오게 접어주시고요. 왼쪽도 똑같이 첫 번째 선 나오게, 세 번째 선 나오게 접어주시고, 요 마름모는 가운데를 꾹 눌러서 반으로 내려서 접어주신 다음에 앞에 삼각형이랑 같이 접어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에 삼각형 빼고 뒤로 한 줄만 접어주세요. 그러면 앞에 두 줄이 생겼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모서리를 뾰족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꾹 눌러서 대각선으로 접어주시고요. 위에 한 줄 아래로 먼저 내려서 접어주시고, 왼쪽도 내려서 접어줄 건데 여기가 나오지 않게 위에서 펴준 다음에 내려서 접어주세요. 아래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끝에 뾰족하게 만들어주시고 접어주신 다음에 아래 한 줄 앞으로 먼저 접어주시고, 그 다음 왼쪽 내려서 접어줄 건데 아래를 한번 펴주고 접어주세요. 왼쪽도 똑같이 모서리 펴주신 다음에 대각선으로 접어주시고, 위에 한 줄 내려서 먼저 접어주신 다음에 오른쪽도 내려서 접어주시고요. 아래도 뾰족하게 대각선 만들어주시고 아랫줄 먼저 접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를 내려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 주시고요. 중심선에 맞춰서 양쪽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주신 다음에 윗선과 오른쪽 선이 만나게 접어주시는데 반만 접어주세요. 여기까지만 접어주시고요. 아래쪽도 똑같이 아랫선, 오른쪽 선 만나게 접어주시는데 반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윗선, 오른쪽 선 만나게 접어주시고요. 아래쪽도 똑같이 아랫선, 오른쪽 선 만나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를 반만 접어주시고요. 오른쪽 올라온 부분을 내려서 접어줄 건데 안에 펴주면서 내려서 접어주세요. 왼쪽도 똑같이 올라온 부분 내려서 접어주시는데 안에 구겨진 부분이 있으면 펴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반 접어주시고요. 반 접어주시고 올라온 부분 내려서 접어주시고요. 왼쪽도 내려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다리가 4개가 생겼는데요. 이 다리 4개를 모두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 아래쪽도 똑같이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양 끝을 보시면 한 장짜리가 있고요. 두 장짜리가 있는데 두 장짜리를 위로 놔주시고요. 요만큼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신 다음에 첫 번째 선 앞에 한 장만 위로 올려서 계단 접기를 해주세요. 그다음 펼쳐주시고요. 다리 두 개를 펼쳐주신 다음에 방금 접은 계단 접기를 요 안에서만 해줄게요. 계단 접기를 해주신 다음에 위에를 봐주시고요. 여기 구겨진 부분 전부 들어가게 펴주신 다음에 다시 올려서 접어주세요. 왼쪽도 똑같이 전부 들어가게 펴주신 다음에 다시 올려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내려줄 건데 요 선에 맞춰서 양쪽 다리를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 장, 두 장이 있는데 앞에 한 장만 요만큼 사선으로 접어주세요. 요 정도만 접어주시고요. 왼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요만큼만 다리를 옆으로 펼쳐서 접어줄 건데요. 가운데 부분 먼저 접어주시고요. 끝부분은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가운데를 부풀려서 이 하얀색 부분이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가운데를 부풀려 주신 다음에 하얀색 부분이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옆으로 넘겨서 가운데 먼저 접어주시고요. 가운데를 부풀려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접어 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 주세요. 그 다음에 발접기를 해줄게요. 발끝을 대각선으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부 펼쳐주신 다음에 삼각형 부분 아래로 내려서 넣어접기를 해주시고요. 두 군데 다 넣어접기를 해주신 다음에 덮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신 다음에 삼각형 부분 아래로 내려서 넣어젓기 해주신 다음에 다시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리를 접어줄게요. 이만큼 대각선으로 뒤로 접어주시고요.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접은 거고요. 오른쪽도 똑같이 뒤로 접어주신 다음에 왼쪽 다리를 봐주세요. 다리가 하나, 둘, 세 장이 있는데요. 오른쪽 한 장만 펼쳐서 앞에가 평평해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거 두 개 아래로 내려서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중심선에서 조금 밑부분 아래로 내려서 접어 주시고요. 끝에서 조금 아래 위로 올려서 계단 접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위로 올려서 접어 주시는데 이만큼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위로 올려서 접어 주시고요. 왼쪽도 똑같이 위로 올려서 접어 주신 다음에 뒤에를 봐주세요. 그리고 발끝 부분에서 첫 번째 선까지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여기 선이 하나 생겼는데 이 선과 V자가 되게 옆에 한 칸만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V자가 되게 접어주신 다음에 안에를 펼쳐주시면 마름모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마름모 가로선 두 칸만 위로 올라오게 세워서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V자랑 가로선 두 칸 빼고 나머지는 전부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다리를 옆으로 다시 접어주시는데 이 머리 부분 다시 뒤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들어가게 눌러서 접어서 끝에가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도 똑같이 왼쪽에 첫 번째 장 펼쳐주시고요. 앞을 평평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평평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앞에 두 개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 중심선에서 조금 윗부분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시고요. 끝에서 조금 아랫부분 위로 올려서 접어주시는데 위로 올려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온 거 옆으로 올려서 사선으로 올려서 접어주시고요. 왼쪽도 똑같이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올려서 접어주신 다음에 뒤에를 봐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살짝 펼쳐주시고요. 발끝에서 첫 번째 선까지만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여기 선이 생겼죠? 요 선과 V자가 되게 옆에를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V자를 만들어주시고 가운데를 펼쳐주시면 마름모 모양에서 가로선 두 칸만 위로 올라오게 세워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옆으로 접어주면서 머리는 오른쪽으로 다시 펴주시고요. 그 다음 이 부분 들어가게 펴주신 다음에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뒷다리를 접어줄게요. 요만큼 대각선으로 뒤로 접어주시고요. 오른쪽도 똑같이 뒤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 발접기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신 다음에 펼쳐서 삼각형 부분 아래로 내려서 넣어접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왼쪽도 똑같이 접었다가 펼쳐주신 다음에 삼각형 부분 아래로 내려서 넣어접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한 장만 펼쳐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아까랑 똑같이 이번엔 요거 하나만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신 다음에 중심선에서 조금만 윗부분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시고요. 끝에서 조금만 아랫부분 위로 올려서 계단 접기 해주시고요. 여기 하나만 사선으로 올려서 접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으로 내려서 접어주세요. 오른쪽도 똑같이 한 장 펼쳐주시고요. 다음 왼쪽 하나만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신 다음에 중심에서 조금만 윗부분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 끝에서 조금 아래 위로 올려서 접어주신 다음에 여기 내려온 부분 다시 위로 사선으로 올려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반으로 내려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놔주시고요. 꼬리 부분 왼쪽 한 장만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요. 여기 올라온 부분 꾹 눌러서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접어주시고요. 오른쪽도 똑같이
위에 한 장만 옆으로 넘겨주신 다음에 올라온 부분 꾹 눌러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다시 원래대로 내려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를 보시면 이 부분 위로 올려주시고요. 아래를 보시면 하얀색 삼각주머니가 있는데 이 안에다가 보라색 삼각형을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삼각형 올려주시고요. 아래 하얀색 삼각주머니에 보라색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전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음에 이렇게 봐주시고요. 꼬리 부분 사선으로 넣어 접기를 해줄 건데요. 아래를 펼쳐서 넣어 접기를 해주시는데 뒷 다리 정도만큼만 넣어 접기를 해주시고요. 사선으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를 보시면 이 부분 한 칸만 대각선으로 뒤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한 칸만 뒤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 머리를 접어줄게요. 위에를 봐주시고요. 펼쳐주신 다음에 V자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접어서 넣어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머리를 다시 올려주신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만큼 사선으로 뒤로 접었다가 펼쳐주신 다음에 또 넣어 접기를 해주세요. 다음 얼굴을 펼쳐주시면 안에 접혀있는 부분 한 장만 아래로 내려서 다시 접어주세요. 뒤에도 똑같이 얼굴을 펼쳐주시면 안에 접혀있는 부분 한 장만 아래로 내려서 다시 덮어주세요. 그 다음 위에 뾰족한 부분 조금만 아래로 접었다가 펴주신 다음에 넣어 접기를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었다가 펴주신 다음에 넣어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
여기 얼굴 아래에 한 장만 내려서, 조금만 내려서 입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꼬리를 접어 줄게요. 아래를 펼쳐 주시고요. 꼬리를 펼쳐 주시면 가운데 중심은 한쪽으로 합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꼬리를 아래로 내려서 접어 주신 다음에 다시 위로 올려서 이 정도만 위로 올려서 접어 주신 다음에 전체를 반으로 접어 주시면 꼬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위에 등딱지를 입체감 있게 살짝 펴주시면 거북이가 완성되었습니다.